네, 지난 5월에 앞으로 15년간의 전력 수급 방향이 공개됐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신규 원전 건설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공청회와 국회 보고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인데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사회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 시민단체의 반발로 충돌이 빚어지면서 시작부터 진행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앞서 발표된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8년까지 신규 원전 3기를 추가로 짓습니다. 또 2035년부터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1기를 발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이 전기본에 담긴 건 9년 만입니다.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확산으로 전력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겁니다. 이처럼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11차 전기본 계획대로라면 기후위기 대응이 어렵고 원전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역 주민들 의견 제대로 듣지 않은 수급 계획이 옳다 맞다 이야기하시면 그것이 진정이 지금 대한민국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1차 전기본은 국회 보고를 거쳐 연내 확정됩니다. 전력 수요 급증에 원전 확대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시민단체 등의 반대를 극복하고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